팬케이크를 만들려면은요, 사과를 제가 지금 갈았는데요. 여기다가 설탕을 반컵 정도 넣을게요. 흰 설탕을 넣으시면 이제 색이 조금 더 좋겠지만 저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쓰겠습니다. 저렇게 해서 바삭 졸여줄게요. 근데 사과 가실 때 좀 뻑뻑해서 잘 안 갈리면 물을 좀 넣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물은 끓이면서 다 졸여주면 되니까요. 좀 잼처럼 사과 퓨레를 만들어줄게요. 자,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잠깐만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. 그래서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. 그대로 불을 끕니다. 끓여놔야지 색이 까맣게 변하지 않거든요. 안 그러면 색이 빨리 변해.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. 손에 10g은 요 정도 들어옵니다. 손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여기 10g이거든요. 근데 이걸 물에 적셔서 담으면 종이컵 한 컵에 딱 들어가는 양입니다. 이 한천을 물에 불려야만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끓여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물에 적시진 않겠습니다. 자, 종이컵에다가요 물을 2컵 부어줍니다. 이제 불을 켤게요. 한천 10g은 몸만 딱 잡으면 한천 10g이거든요. 끓여주겠습니다. 불을 낮춰서요. 한 10분만 끓일게요. 밀어주면서 완전히 녹여주겠습니다. 불을 진짜 약하게 해줘야 됩니다. 물이 적기 때문에 저어주지 않으면은요, 좀 눌어붙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천을요, 물에 불려서도 끓여도 어차피 10분, 안 불려서 끓여도 어차피 녹는 데는 10분 정도가 걸립니다. 이렇게 보시면 몽우리가 보이면 덜 녹은 거거든요. 조금 더 끓여줄게요. 몽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끓여줍니다. 자, 이제 한 10분이 되었으면 준비해뒀던 퓨레 있죠? 아까 끓여뒀던 퓨레를 종이컵으로요, 2컵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2컵 넣고요, 100앙금입니다. 1컵 1컵으로 제가 담았습니다. 그램으로는요 200g 정도 되고요, 종이컵으로는 1컵. 앙금을 넣고 이제 잘 풀어줄게요. 이제 다 됐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끓여서 불을 끄고 식혀서 후치면 돼요. 불은 켜져 있는 상태고요. 이제 끓이면서 풀어줄게요. 이렇게 섞어주면 앙금은 잘 풀립니다. 앙금은 다 풀렸고요. 끓으면 불 끄시면 돼요. 사과 때문에 생긴 거품이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좀 걷어주시고요. 불은 끄겠습니다. 혹시 앙금이 덜 풀렸으면 거품기로 저어주셔도 돼요. 지금 앙금은 다 풀렸거든요. 자, 이런 불 끊는 상태거든요. 자, 이런 사각형 그릇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천천히 볼게요. 유리 그릇 같은 데는 너무 한꺼번에 팍 부으면 안 돼요. 천천히 유리를 데워주면서 부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부어서 굳혀주겠습니다. 그냥 실온에 뒀다가 좀 식으면 냉장고 넣으셔도 돼요. 금방 굳어요. 요거는 이렇게 잠깐만 졸이면 됩니다. 사과. 이렇게 해서 불을 꺼놓을게요. 그러면 사과만 이제 익혀놓으시면, 이렇게 냉장고에 한 2시간만 넣어놓으면 여기에 다 굳거든요. 자, 이거는 한 10분만 졸이시면 돼요. 설탕 넣고. 자, 이제 사이즈는 이건 그냥 담아내셔도 되고요, 뭐 포장하셔도 됩니다. 마침 저는 또 포장지가 있어서 대두리는 잘라내고요, 6등분 하겠습니다. 아, 졸여둔 사과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
사과 양갱이 다 됐습니다. 상을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요거는 한번 제가 포장을 해볼게요. 마침 양갱 포장하는 게 있더라고요. 자, 양갱을 조금 사이즈에 맞춰서 잘랐습니다.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선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사이즈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요. 자,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데 전 혹시 이것도 뭐 쓸모질라나 싶어 꺼내봤거든요. 양갱 포장까지.